똑같은 풍경도 누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풍경이 되는데요. 미술가의 사유가 더해져 더 독특하고 깊어진 풍경화전을 김수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멋진 풍경화의 필수인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대신 실에 매달린 솜과 돌이 시선을 끕니다. 자연주의적 설치 작업가의 작품으로 경주의 돌을 바느질하듯 이었습니다. 북극에서 직접 채취한 힐그로 빚어 문경의 가마토에서 구운 향로에 오만에서 공유한 유황을 피웠습니다. 북극해를 여행하며 느낀 풍경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작가의 주관적 시각으로 바라본 메타스케이프전은 풍경 그대로가 아닌 느낌을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숲속을 혼자 걸어 성인식을 치르는 인디언 소년이 되어 어두운 그림 사이를 걸어볼 수도 있습니다. 연극적인 요소가 입체적으로 와닿아서 좋았고요. 헤드셋을 통해서 그 작품의 사운드를 이제 들음으로써 현장감이 더 왔던 것 같아요. 안개가 자욱한 남산 풍경은 수천 장의 지형도를 오리고 쌓아서 만들었으며 일상의 베란다 사진은 3D 그래픽과 섞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져가는 오늘날의 풍경을 포착했습니다. 단순히 풍경을 소재로 하기보다 그 관람객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로 구성해서 풍경을 기반한 사유가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국내 신진, 중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사유가 더해진 예술적 풍경을 담은 이번 전시는 17명의 작가들이 90여 점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주말에는 경주 세계피리축제 만파식적이 펼쳐지고 2017 그림정원전은 포항중앙아트홀 전시실에서 환경미술대전 수상작 전시와 환경미술협회 정기전이 열립니다. MBC 뉴스 김수민입니다.